자, 이제 146페이지 표현들이죠. 자, 의가 뭐였습니까?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이죠.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는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립요건 나와 있는데 본인이 책임질 만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뭐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법률에 있는 과정에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 상기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깎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을에게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형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은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일단 요건에 가지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을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통지, 수여의 표시다. 우측의 판례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갑이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또는 상무야 이런 식으로 병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이해하겠죠. 다시 말하면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표시된 것보다 큰 것을 하게 되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한 거죠.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병에게 표시했는데 법률행위라는 사람은 정이라면 표현의가 성립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죠. 자, 정리해 볼게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조심할 것은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데, 자,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졌다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해야 되니까, 뭐에만요?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고, 법정 대리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할 대리권은 없으니까 을의 이러한 행위도 일종의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본인이 제공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병은 갑에게 책임을 넘을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겠죠. 요건입니다. 첫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뭐라도 있어야 넘는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례들인데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의 행위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없겠죠. 반드시 뭐라도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요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입니다.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임의 대리권이든 공법상의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뭐라도 불문하고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밖의 행위, 넘은 행위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결론은 뭐예요? 종류 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조심할 것은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를 기준하냐면 대리 행위 시를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때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되고요. 나중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요거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상관이 없고요. 또 규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될수 있습니까?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판례들은 좀 읽어보시는 것이지 깨알같이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대리권 소멸 외의 표현들이죠. 뭐 이거는 간단해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대리권 소멸 외의 표현들이고요. 이것도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할 것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요 표현들의 행위를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표현들이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 없다, 상기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고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표현들을 다한 거죠.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151페이지입니다. 대표이제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담보 설정인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매매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옳은 거죠. 1번 을은 누구죠? 무권 대리인이죠. 표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X자. 자, 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상대방인 병이 주장해야 되는 거죠. 1번은 X행. 2번, 표인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고요.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예요. 자, 표인들이도 무권들이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니까 악의 상대방 병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죠. 자, 만약에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뭐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든 확정적 무효라면 표현들이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뭐가요? 책임이 성립되지 않고요.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4번도 X가 됩니다.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어요. 자, 이건 개념입니다. 자,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없어야 무권대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는 말은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아예 무권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예 무권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병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여지가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출제 경향은 기본 개념입니다. 무권대리가 뭐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무권대리다.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면 그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무권대리가 아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하단의 표현들의 효과에서 1. 본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느냐? 없다. 왜 없는 거예요? 자, 표현들이와 협의 무권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잖아요. 본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본인은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2번 무권대리로서 효과.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는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자, 대표 예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금반의 원칙상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맞네요. 니은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체구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답은 1번이죠. D급번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들의 주장도 포함된다. X에. 왜냐하면 표현들이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따라서 병이 유권 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들이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원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D급번은 X자. 1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자, 왜냐면 이거는 등기가 하는 문제인데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병은 등기하고 있습니다. 있으므로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받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을 받기 때문에 병 스스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1번 X고 요거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해가지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55페이지에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 나와요. 자, 무효는 뭐냐? 성립은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그럼 취소는 뭐냐?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잖아요. 그럼 취소는 뭐냐면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거든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 하냐면 유효한 거죠. 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취소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러면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알수 있어요. 1번 본질상의 차이, 2번 소송상의 차이예요. 자, 무효는 주장할 필요 없이 무효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무효는 무효임을 특별히 주장할 필요가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원칙입니다. 다만 취소는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따라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면 요 유동적 유효 상태가 뭐로 뒤바뀔 수 있죠?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죠. 일단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 기준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 입법자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무효의 원인이 나오죠. 가나 다라 마바사 쭉 나와 있죠.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에요. 근데 공부 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마번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취소의 원인도 다 했죠. 가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와요. 157페이지 대표지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이죠.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니까 X죠. 2번 기망행위 사기죠. 3번 대리인의 사기 사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에요.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기억나시나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4번은 무효인 법률행위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아, 넘겨보시면 158페이지 서설이 나오죠. 의 무효가 뭐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다. 따라서 무효는 효과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때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인데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예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더라도 선의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의외로 잘 들으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누가 보호를 못 받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불편해요. 그래서 잘 틀려. 근데 우리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취소는 좀 다르죠. 취소는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사기, 강박, 착오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으니까 절대적 취소가 예외예요. 원칙이 뭐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표예제를 볼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모두 찾으래요. 기억, 의사 무능력, 무효는 뭐가요? 절대적 무효죠? 보호되지 않아요. 4번,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 보호되지 않죠? 5번,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무효는 뭐가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 거죠. 1번, 허위 표시의 무효? 아, 선의 제3자 보호하네요. 1번 하나 나왔죠? 2번,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 보호하죠? 그 다음에 비읍범, 사기나 간박. 따라서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중형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효와 취소를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실제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5살 막은 꼬만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5살 먹었다면 만 19세 미만이니까 제한 능력자죠. 미성년자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5살 먹었다면 명백히 얘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요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고 두 가지가 병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이중요. 다시 말하면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무효의 취소의 이중요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입니다. 절대적 무효.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원칙이 뭐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죠. 자,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하지만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재판상 무효라고 해요. 근데 재판상 무효에서 얘가 회사 설립, 회사 합병의 무효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상법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민법책에다가 상법 얘기를 적어놨느냐? 시험범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원칙인 거예요? 당연 무효예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무효라고 주장해야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죠. 자, 137조가 나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요, 옷가게 가가지고 윗돌이 상의도 샀고 바지 하의도 샀어요. 근데 바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상의에 관한 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했어요. 근데 요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 매매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매매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땅을 두 필지를 샀습니다. A토지와 B토지 두 필지를 샀는데 A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뭐까지 무효? B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바지가 없더라도 윗돌이만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지 매매만 무효고 윗돌이 대한 매매는 뭐예요? 유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토지 매매가 무효면 건물 매매까지 무효인데 이 토지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만 무효고 건물 매매는 뭐예요? 유효한 거죠. 자, A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B토지에 대한 매매도 무효인데 A토지가 없더라도 B토지를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토지만 무효고 B토지는 유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보면 더 쉽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바지도 샀고 윗도리도 샀어요. 근데 바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면 전부가 무효니까 여러분들은 윗도리와 바지를 함께 돌려주면서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지가 없더라도 윗도리로라도 살 마음이 있어요. 이런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지 매매만 무효고 윗돌은 유효니까 이때는 바지만 돌려주고 바지값만 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일부 무효 요건에 가지고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야 돼.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요. 2번 당사자의 의사,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되고요. 효과,
원래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된다. 판례 가지고 나와 있죠. 이 판례는 제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에서 함께 볼 겁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161페이지 4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